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해볼 주제는요, 올 하반기 잘 될 일들을 한번 알아봅니다. 자, 네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음악 듣고 제가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럼 1, 2, 3, 4 순서대로 리딩을 할게요. 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바로 뽑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기 잘 될 일들 키워드 카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한 장을 먼저 뽑아 봅니다. 자, 무진이네요. 무진, 백호살, 괴강살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무진. 혹시 무진이란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자, 근데 무진은 용인데 왜 호랑이가 있나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 백호살이다. 이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이제 발탁이 된다 이런 것도 있거든요. 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구직을 한다, 면접을 본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튀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리고 진토, 진토라는 건 용띠 의미하죠. 용, 이 글자 밑에는 정관도 있고 그 다음에 정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는 하반기 때 관적인 부분, 재적인 부분이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뭐 개묘년이다 그래가지고 경금분들, 신금분들 재성이 들어왔는데 왜 돈이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는 그 묘라는 글자 혹은 또 토 기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무토라든지 기토 개수가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은 더욱더 정재적인 재적인 부분, 돈적인 부분이 안정이 될 것이고 그 개묘년이라는 그 십성에 맞게끔 안정이 된다. 그게 바로 무진이다. 무진에는 이 백호살처럼 튀는 모습도 있지만서도 또 안정되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진토라는 거는 이제 화로 나아가려고 준비하는 거거든요. 화로.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내가 올바르게 성실하게 꾸준히 했던 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사회에다가 쓸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무진. 자, 그럼 또 하나를 뽑아볼까요? 이게 바로 뽑으니까 또 재미가 있네요. 물론 제가 뽑는 것도 다 바로 뽑아놓은 거지만은 을미입니다. 자, 을미 역시 백호살이에요. 맞죠? 갑진, 뭐 을미, 뭐 백호살이 있는 분들은 아주 좋겠다. 저는 적중률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을미라는 거는 또 천살 그럽니다. 이건 무지는 관대지에 있다라는 건데, 관대지라는 거는 새로운 유니폼을 입는다, 뭔가 결혼을 한다, 새로운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것이 있다면 을미라는 거는 이제 천살 그래가지고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다. 그게 윗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탁 품고 탁 이렇게 가는 모습이잖아요. 이건 그만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런 것들, 내가 누군가를 보살펴 줄 수도 있는 거고 윗사람이 나를 좀 보살펴 줄 수가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을미라는 건또 어땠습니까? 목국 토하니까 이 편제네요. 편제. 편제 아시죠, 여러분들? 앞으로 좀 재문적인 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병인이네요. 병인. 어떤 선비가 이렇게 붓글씨, 붓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역시나 또 여기 호랑이가 있습니다. 이 타로카드 만드신 분은, 디자인하신 분은 호랑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호랑이띠 여러분들, 용띠 여러분들, 양띠 여러분들은 좀더 적중률이 높겠죠? 자, 병인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생지에 있다라는 거죠. 생지. 학당 귀인이다라는 거고, 문곡 귀인이다. 편인을 깔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만의 재능, 이런 것들이 발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까요? 일반 카드로. 여러분들. 킹 오브 컵스. 아, 소드 카드고. 예, 식스 오브 소드 카드죠. 이제 사람들과의 소통이 좀더 쉬워지는데, 여러분들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협동 잘 해야 된다라는 거. 혼자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라면, 이제는 누군가와 같이 해서 협업하고 분업하니 좋은데, 여러분들 자리에서 굉장히 좀 잔소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수도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음악가 이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할게요. 여러분들, 하반기에도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네, 2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네, 궁전이라는 그림이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궁전 같은 곳에 살면 좋겠네요. 저도요. 예, 타로 카드 이제 직접 바로 섞어가지고 뽑아볼게요. 년살이네요. 목욕. 사주 아시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욕지에 있다라는 거는요, 도화살 의미하죠. 남들한테 좀더 튄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의 이 외모가 남들한테 좀 부각된다. 여러분들의 그 얼굴 혹은 패션 좀 예뻐진다라는 거고, 잘생겨진다라는 건데, 그것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사람들한테 어필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구직하시는 분들 괜찮겠죠. 그리고 목욕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주 하시죠? 매일 하시죠? 네. 매일매일 할 일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이제 외로움, 두려움, 뭐 갈등,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일에 집중한다라는 것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남들한테 또잘 보일 일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왜? 네. 뭔가 자꾸 보여줘야 된다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이거를 예로부터 년살, 도화살, 목욕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뷰티 관련 사업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뭔가 좀 튀어야 되는, 노래를 한다, 뭐 그림을 그린다, 예술을 한다, 야구를 한다, 뭐 스포츠를 한다, 이런 분들에게 더 좋겠죠. 을축입니다. 자, 을축이라는 건 목국토 해서 이거는 편제, 돈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돈을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세요. 이 도화살하고 그리고 이 을축이라는, 을축 쇠지 있다. 반환살이거든요, 이거는. 그리고 무언가를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실로 이렇게 하는 그 옛날 그런 그림. 이걸 뭐라 그러죠? 어쨌든 바느질.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돈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 능력을 알아봐 주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을축 쇠지 있다. 반환살이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술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을 거고요. 의외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하반기예요. 예. 그축 속에는 여기는 뭐 계수, 물도 있고 그래요. 예, 금도 있고 그러합니다. 다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관적으로 굉장히 좀 발전하겠다. 라는 것이에요. 재관으로 발전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했던 일에 대한 인정, 그리고 나의 작품에 대한, 보상, 정당한 그런 입금,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의 입금, 이런 것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번 볼까요? 카드 그림이 아주 예쁜 그림들로 나오는데 병신이 나왔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자주 나와요. 자, 여러분들과 저와의 아까 음악 듣는 뭐 주파수 맞추는 그 음악을 들었잖아요. 보면은 이게 자주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특히 지금 2번 고르신 분들은 재물운이 확실한 있다. 앞으로 하반기에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무토일간, 기토일간 혹은 이 경금, 신금일간 분들은 더욱더 상반기에 돈이 안 됐다 하면 이 하반기에 보상, 확실한 보상이 들어오는 모양새입니다. 화극금하니까 이거는요. 이건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원숭이도 있고 여기 원숭이가 먹을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러면은 또 한 장 볼까요? 기미네요. 기미. 여기 보면은요. 이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달이 이제 무 5월이 조금 남아 있는 달인데 7월 달을 여러분들 기미 달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7월 달부터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거고요. 기미에 보니까는 여기 엽전도 있고 바둑알도 있고 이게 바둑판도 있고 붓도 있고 누군가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는데 그것이 나를 좀 보호해주는 사람 같고 자, 기미에 왜 이렇게 돈이 있나 봤더니 이 기미라는 것 자체가 강한 글자잖아요. 내가 강해짐으로써 이렇게 재물도 취할 수 있는 거고 관적인 운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한 장 볼게요. 하반기에 더 썬 카드입니다. 자, 조언점도 되는 건데요. 이렇게 힘을 내서 내 자리에서 이렇게 태양을 향해 쏴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힘내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나는 잘할 수 있다. 나의 능력, 개발 이런 쪽으로 아주 좋은 하반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궁전 같은 집에 앞으로 사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돈이 많아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현대사회에서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운세들이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셔라 라고 나타납니다. 자, 2번 궁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3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네, 보겠습니다. 자, 직접 한번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 이루어질 잘될 일들 한번 알아봅니다. 예, 을묘네요. 네, 을묘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을묘 걸록지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록지. 걸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운의 상승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을묘가 의미하는 거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음적으로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음적으로 강하다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나서지 않아도 사람들이 와서 좀 따라주는 것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대리로 시켜서 무슨 일을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두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일단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또 한 장 뽑아볼까요? 예, 여기도 또 건록이에요. 망신살이다. 망신살이라 가지고 망신살이 뭐 망신살 뻗친다라는 그런 고유명사처럼 돼버렸는데 그것이 아니라 망이라는 거는 이렇게 잘 보시면은 이 한자를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이제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다. 몸이 좀 풀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망신살에서 뭐 망신,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좀 드러내서 무언가가 비밀이 좀 탄로 나고 이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야 되겠다라는 건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성운이 이제 발생한다 라고도 나타나는 거죠. 자, 또 한 장 볼까요? 여러분들의 하반기에는 장생이네요. 지살. 생이라는 거는 무언가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뭐 옛날로 치면 우물을 발견했다. 물 발견, 불의 발견. 그러하니 이제 뭔가 좀 이제 나갈 일이 있다. 나갈 일. 집에서 나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을 새로 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살이라는 거는 약간 또 역마살이랑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딘가로 좀 옮겨가는 그런 모양새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좌해주는 세력도 있고, 이 말도 있고, 새로운 차도 생기고, 이런 모습들로 또 나타나네요.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 하나 더 봅니다. 천을 귀인이에요. 자, 여러분들, 사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죠? 그 귀인 중에 귀인이 천을 귀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의 천을 귀인이 생긴다. 사주에 천을 귀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아시죠? 예를 들어서 갑무경이면은 축토비토 이런 것들이 이제 귀인이고, 특히 계수분들은 보면은 올해가 이제 묘년이잖아요. 어쨌든 내 사주에 천을 귀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렇게 진짜로 하반기에 귀인스러운 일이 나타난다. 나를 누군가가 좀 보호해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나를 좀 잘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고. 천우귀인이라는 것은 제가 그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일단 시련도 같이 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상반기에 조금 힘들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지 않습니까? 상반기 때의 시련이 하반기 때에는 이런 복으로 발현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더 뽑아볼게요. 이게 살이 많이 나오네요. 살. 천을 귀인도 하나의 살이다. 과숙살이다. 조금 외로울 수는 있다. 하반기 때 여러분들이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내 여친, 남친으로 인해서 좀 외로울 수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분쟁, 싸움. 그거는 애정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1대1 관계에 있어서도 누군가와의 분쟁, 갈등, 조정은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 조언 카드입니다. 약간 일 때문에, 일은 잘 되는데 내가 뭐 무대에 선다 그러면은 막 공연 다니고 어디로 옮겨 다니고 이러면서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좀 가정에 좀 신경 써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장 카드 봅니다. 자, 이게 재물적인 면으로도 이제 나타나네요. 텐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텐 오브 코인스라는 건 어때요? 재물이 꽉 찼다. 이제 어딘가 꽉 차서 내가 이거를 갖다가 예금을 하든지 적금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무언가 하나 더 사고 싶다라는 것도 되는 거예요. 물건을 좀 사고 싶다. 누군가 이제 도와주고 싶다. 일을 벌리고 싶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3번 카드 프리아 골라주신 분들 하반기 해석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이 4번 카드는 문이네요. 문, 말 그대로 문, 열려있는 문입니다. 자, 카드를 바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반기에 잘 될 일들. 백호 대살입니다. 백호살. 자, 백호살이라는 건 정말 많이 나와요. 제가 이상하게 여러분들 이 카드 뽑을 때 특히 이 방송할 때 백호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백호살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적인 것들, 사업적인 것들 발복한다라는 거예요. 튄다라는 거예요. 예. 한마디로 튄다. 요즘 그 현대 사주, 현대 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이 백호살이 있으면 좋은 사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야 너무 튀니까 여성이 뭐 튀어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점잖아야 되고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사주가 한참 유행하고 이 고서가 정립이 될 때요.
그때는 그러했다. 하지만 지금은 백곶살 하나쯤은 있어줘야 굉장히 튀는 사주다. 내가 남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럼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 장사를 한다. 그러시면은 이제 우리 가게가 좀 알려진다. 사람들한테 뭐 유튜브에 올라간다. 방송에 나온다.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특히나 스포츠 예술 하시는 분들은 백곶살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좋겠죠. 을미도 많이 나오는 카드입니다. 을미. 이 카드가 80장이에요, 여러분들. 카드 홍보를 하는 건 아니고 이 타로 카드 상당히 비싸요. 이게. 다른 카드보다 한 세네 배 하는데 잘 만들었어요. 카드 만들어주신 선생님 감사하고요. 자, 을미라는 건 양, 천살입니다. 누군가를 보호해야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보호받을 수 있다. 천살이라는 거는 무언가 물려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뭐 증여세를 낸다. 상속세를 낸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세금은 비싸지만 어쨌든 간에 나한테 돈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세금이 좀 많이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좀 많이 감면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여지고 경오입니다. 경오라는 게 뭐예요? 흰 말이죠. 흰 말. 백말띠. 백말띠, 백말띠 하는데 그게 경오예요. 1990년, 1930년. 이런 것들. 그리고 경오라는 글자를 갖고 계시면은 확실히 또 튀는 면은 있다. 경오 자체가 이 도화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하반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각설하고 하반기 때 뭔가 이렇게 재물은 그리고 경오는 바로 그 재물로 인해서 더 올라가는 나의 관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냐? 이제 사업체를 내가 어디 이제 사업장을 만든다. 더 때깔나게, 빛깔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튄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좀 돼서, 여러분들의 가게가 좀 알려져서, 확장해야 되겠다라는 것들도 있고요. 좀, 이 만나는 사람들도 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뭐 순댓국을 판다 그랬을 때, 이상하게 좀 손님들이 막 단골들만 왔었는데 이제는 저 멀리서도 소문 듣고 온다 뭐 이런 모습들 이런 걸로 혹은 내가 좋아하는 단체를 받는다 아니면 단체에서 아니면 1대1 손님을 받는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다라는 것이네요. 자, 겁살입니다. 겁살이라는 거는 좀 더 여러분들 긍정적인 측면은 욕심을 좀 내야 된다라는 걸 있습니다. 운기가 좋으니까. 하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죠. 재물, 그러니까 가진 돈을 쓸 때, 소비를 할 때 계획적으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누군가에게 투자할 수 있고 빌려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유의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겁살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속을 받는다, 뭐 그렇다면은 형제 자매들 간에 갈등 조정이 될 수, 갈등이 조장될 수 있다라는 것들 나타나고 두 개나 뽑아봤어요. 현침살, 현침살이라는 거는 조금 더 직업적인 측면 이런 것들로 이야기할 수 있네요. 뭐냐면 우리 미용하시고 또 간호사분들 의약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혹은 패션 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고요. 기축이라는 모습도 그러합니다. 기축이라는 것도 어떤 재물운을 의미해요. 을미처럼 편재를 깔고 있는 거고 이것도 밑에 비견 밑에 편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축은 이제 묘지에 있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우아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고 그런 것에 관련된 물건을 파시는 분들 좋다라는 거죠. 중년들에게 팔 수 있는 가방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좀 명품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현침사는 또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경우는요. 어떤 사랑, 그 동료, 이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4번 카드 문을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